집에 가서 맥주 한잔 해야겠구먼. 응? 저건 리아? 나랑 사귀자 예쁘나? 어? 뭐니? 내가 왜? 왜긴 왜? 네가 너무 예쁘니까 그렇지. 나랑 사귀자 김예쁜. 어 싫어 싫어. 어? 일단 너 진짜 못생겼고 그리고 배도 나왔어. 아 그리고 말할 때마다 은은하게 입에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도 나고. 어 피부는 이게 뭐야? 여드름에 화이트헤드에 블랙헤드도 엄청 심하고 키도 남쟁이 똥자루만 해서 나보다 키가 작은 남자한테 흥미는 없지만 네가 만약에 나보다 키가 커도 절대 못 사겨. 그리고 너 말할 때마다 네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하나도 재미도 없고 돈도 없고 있는 게 뭐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못생겼어. 제발 그만 말해. 아, 아까워. 아, 910번만 이번엔 벌써 132번째. 정말 내 인생에 여자친구를 얻는 거냐고. 리아 고백을 130번째 실패했다니. 내 아들이지만 정말 못났구나. 그렇지만 아빠는 누리로서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아빠가 꼭 여자친구 만들어줄게! 이야, 이게 이렇게나 비싸다고? 650만원. 하... 그냥 다음에 살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리아를 위해서! 모르겠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 이거면 될 거야. 이거면 우리 아들이 해줄 수 있어. 여보! 여보! 당신 요즘 발냄새가 너무 심해서 양말을 빨아도 빨아도 냄새가 안 빠지잖아요. 발 좀 잘 씻어요. 미안. 어쨌든 리아야 며칠만 기다려. 곧 여자친구가 생길 거니까. 이게 뭐지? 여긴가? 엄청 예쁘게 생겼네. 이런 사람이 내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111번호 CUTE-125 안드로이드입니다. 오늘부로 김리아님의 여자친구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깜짝이야. 잠깐만, 뭐라고? 여자친구? 안드로이드고 뭐고? 아, 너무 예쁘다. 당연히 허락이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애인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안녕, 리아야. 만나서 반가워. 난 너의 여자친구야. 요즘 기술이 이렇게나 발전된 건가? 뭔가 목소리도 특이하고 진짜 안드로이드 된가 보다. 리아야,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설마 그럴 리가? 그럼 너 오늘부터 내 여자친구야? 사람이 아니면 뭐 어때? 이렇게 이쁜데 말이야. 여보세요? 야, 쥐띠 댕댕이. 오늘 내 여자친구 소개시켜줄 테니까 놀이터로 튀어와. 뭐? 거짓말 치지 말라고? 이따 와서 확인해보던가. 아, 가기 전에 이름을 지어줄게. 넌 지금부터 김아롬이야. 고마워 리아야. 자 그럼 가자. 리아가 여자친구라니 분명 거짓말일걸. 그럼 그럼 리아가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것만 아마 132번째였나. 아이 그런 녀석이 어떻게 여자친구를 만들겠어. 아들아 다 소개할게. 여기는 내 여자친구인 김아름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저런 초절정색시 큐티 미녀가 리아 여자친구라고. 말도 안 돼.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
바래. 리아야 사랑해. 나도. 근데 어디서 분명 맡아본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는 분명. 아빠. 리아야. 단둘이 데이트하고 싶은데 혹시 단지 갈까? 오케이. 좋지 알바. 가자 가자. 잘 있어라 이 패배자들아. 가자 리아야. 분명 맡아본 냄새인데 지독한 무언가. 그렇게 못생긴 애도 예쁜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나는 왜? 닌 더 못생겼는데. 오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아이, 그럼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그럼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가 100억 주고 자기랑 사귀자고 하면 뭐라고 할 거야? 당연히 그 여자랑 사귀어야지. 헐, 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는 여니까. 어머머머머머머머 진짜 우리 자기는 로맨티스트라니까. 엄청난 비인. 야, 죽을래? 아니 자기야 잠깐만, 이건 불가항력이야. 어쩔 수 없다고. 아니 뭐가 아니야 이 바람둥이. 자기야 그런 게 아니라. 역시 내 여자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니까. 아이 그렇지 아로마. 내 남자친구인 리아도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는걸? 아줌마 안되겠다. 우리 뽀뽀를 보낼까? 리아야! 아니, 그리고 리아 여자친구야? 엄마! 내 여자친구야! 인사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그 이름이... 안녕하세요 어머님, 리아 여자친구인 팀 아른이에요. 1년 번호는 CUTE-125이며 제조기간은 2024년 2월 14일입니다. 네? 뭐라고요? 1년 번호? 그리고 제조기간? 엄마, 알루미는 안드로이드야. 근데 진짜 사람같이 AI를 가지고 있어서 진짜 사람이라고 봐도 되지. 근데 뭔가 이상하다.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 낯익은 사람 같아? 우리 어디서 만났어요? 설마요. 아름이는 처음 뵙는걸요. 아닌데. 이 느낌은 뭔가 구리구리한 무언가가 느껴지는데? 뭔가 익숙한 사람 같단 말이야? 뭔가 말투 같은 게... 냄새 같은 것도 리아야 나 조금 피곤해서 그런데 집에 가서 목욕하고 싶어. 아 우리 아름이 피곤하구나. 그래 얼른 집에 가자. 엄마 이따 봐. 가자. 아닌데 분명 이 느낌은 뭔가 구리구리한 무언가. 리아야, 나 피곤해서 좀 쉴게. 응, 알았어. 그럼 쉬어볼까? 잠깐 음성 변조도 꺼야겠다. 와우, 인형탈이 엄청 덥고 무겁네. 그래도 리아가 만족했다니 다행이야. 아름아, 아름이가 잘 쉬고 있는지 남자친구로서 뭘 여쭤봐야겠어.
얼음이 몸에서 아빠가 나오다니. 아빠! 아빠 왜 그런 물에서 나와요? 리아야! 들켜버렸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사실 리아가 고백 꽂이를 132번이나 장했잖니. 그래서 너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휴. 드디어 도착했다. 풀어볼까? 오! 이게 바로 착용할 수 있는 미녀 로봇? 내가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여자인 척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목소리도 변주가 된다고? 한번 착용해보자. 어라? 이게 나? 뭐 이렇게 된 거란다. 그럼 지금까지 아름이가 아니라 아빠랑 사랑을 속삭였다고? 우리 리아 여자친구 없지. 정말 연애 잘하던데. 리아야, 아빠는 자, 이 로봇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너의 여자친구가 되어줄 수 있단다. 그러니까 네가 여자친구를 못 사귀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자, 잘 보렴. 쑥. 리아야, 사랑한다 너. 내가 아빠랑 공부를 하다니. 그래봤어. 리아야. 내 친구가 아빠라니. 내 녀석이가 아빠라니. 리아야 사랑해. 민두매드님, 결승한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유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브 로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수영님, 마리오 유튜브님, 박수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보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주현님, 쟁드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도우석,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소비스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 이지우님.